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하는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원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그리고 2024년 내신 대비를 위한 지구과원 매직 개념성 강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거 꼭 듣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OT부터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본격적인 스텝1을 시작하는 이마당에 제가 또 인사 말씀 한번 또 올리고 들어가야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아야 하겠기에, 이전까지보다 더 열심히 한 시즌을, 또 열심히 달려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일단, 열심히 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초심을 잃지 않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 탐구 영역의 출제 방향. 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내용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학 탐구 영역은 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이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 뭡니까?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적용 능력, 그리고 과학적 탐구 사고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암기도 필요한 게 분명한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 단순 암기보다는 개념 원리의 이해, 그리고 적용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문항 유형, 그래요. 이해 적용,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평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고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 볼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해요. 좋아. 어쨌든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든 우리들은 편안하게 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문항 출제 시 유의점 및 강조점도 한번 살펴보면 2015 개정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현재 우리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8개 선택 과목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고, 그러니까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오케이. 그래요. 행동 영역에는 이해와 적용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렇지. 탐구 능력, 이해 적용 능력,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출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좋습니다. 어쨌든 출제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보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에서 매해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출제하고요. 수학 능력 시험을 주관하여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모의고사는 교육청,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시행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보통 학력평가라고 하는 모의고사도 있습니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 9월 두 차례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출제하고요. 그 모의고사를 토대로 이제 그해 어떤 친구들이 어느 정도 실력으로 이 선택과목을 응시하는지 를 잘 살펴본 다음에 아, 이 정도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시험을 응시하고 있구나를 판단하여 그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의고사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출제 방향을 딱 읽고 봤더니 뭔가 딱 잡힌다. 이건 아니잖아, 그지? 좀 추상적이죠? 자, 방향을 좀 더 잘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지구과학은 암기해야 할 것도 있어. 이해해야 할 것도 있고 부동호 보이시죠?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그렇다고 암기할 걸 안 해도 되냐? 절대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그냥 이해고 뭐고 적용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야 이거 외우고 있어? 를 대놓고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표면적으로 암기 내용을 묻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겉으로 볼 땐. 하지만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몇몇 필수적인 암기 요소가 관여할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는지, 어떤 걸 외워야 되는지는 강의에서 제가 조목조목, 차근차근, 빠짐없이 다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원리적인 측면을 차근차근 이해해야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땐, 아, 이거 외워야 되는 거구나. 복습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더 필요한 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내용들이 설명된, 특정 상황들이 설명되는 과정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설명되는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습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과학은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현상을 다루는 과목.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우는데요. 자, 어떤 자연현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게,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야. 라는 단한 가지 항목만으로 실제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현상에 영향을 주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은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작용되는 몇몇 원인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몇몇 요인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워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는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교육 과정 범위 내에선 이런 내용들로 이런 현상이 설명된다를 메인으로 배웠다면 그 메인 되는 내용이 문제에서 다뤄지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일단 가장 신경을 크게 써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외에 곁다리 내용들에 대해선 때로는 과감하게 생각을 떨쳐버려야 될 때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들은 우리들이 좀 폭넓은 학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기도 해. 하지만 때로는 교과과정 범위를 넘어선다면 과감하게 그냥 생각을 딱 접는 것도 필요한 교육과정 범위라는 게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가이드를 제가 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대체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난감해할 때가 꽤 있더라고.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하고 저런 것도 궁금한데 이거 대체 어떡하죠? 제가 딱 선을 잡아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강의를 보셔야 돼요. 강의를. 강의를 보시면 아, 어느 내용은 교과 범위에는 이 정도로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만 그 원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해하는 게더 좋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책에는 이렇게 써 있긴 하지만 아, 우리에게는 원리가 중요하잖아. 여기는 그냥 암기하고 다음 이어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은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강의를 보시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어떤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측정된 수치 및 관측 자료가 주로 제시된다. 이거는 그냥 문제를 위한 인위적인 설정에 말도 안 되는 문항 설정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정말 진짜 뭐 시간 규모나 공간 규모가 너무 커서 실제 그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되지 않거나 어떤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실제로 실험을 못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은 모형 실험이라든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모하는 그런 설정도 있긴 합니다. 그런 게 있긴 해요. 됐지? 하지만 대체로는 실제로 관측되는 수치들이 문제에서 자료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자료를 읽고 해석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개념 학습만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 풀이가 아주 그냥 손쉽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다음 학습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다 알아. 하지만 때로는 문제의 출제 난도가 높아서 알고 있어도 문제 풀이가 안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물론 때로는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의 난도가 좀 높거나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지구가 원은 스텝 0,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이렇게 지금 스텝별로 단계별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1단원 처음부터 공부를 할때 중간중간에 어려운 게 파, 파, 뿅 이렇게 튀어나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어려운 개념들을 다 넘고 극복하고 끝까지 전범위 학습을 하기엔 학습 부담이 너무 커요. 중간에 손 놓게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구된 학습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 단계 학습을 하고,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고난도 문제를 풀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나가는 게, 그게 좋더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 뭐 여러 과목에서 이런 학습이 요구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구과학원은 현 교육과정을 정복함에 있어서는 아주 이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스텝 0의 입문 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공해 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이야기는 입문 강좌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나오냐? 고난도 문제가 특정 단원이나 주제에 편중되잖아요. 어떤 주제서건 개념 난도는 낮아도 출제 난도를 높여서 출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문제에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게 가능해요. 최근 난이도 상수준의 문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극악무도한 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조금 참았고요. 배제했고. 아주 어렵지 않지만 조금 이거 신경 써야 되는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를 조금 많은 비율로 출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공부를 할 거라면 끝까지 하셔야 한다. 오케이?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 문제들이 안 풀려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 각각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한 요런 정도 수준 문제들이 한 4개에서 5개 정도 출제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끝까지 공부하려면 4~5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등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할 거라면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 오케이? 좋아. 그다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개념 응용 및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 비율이 증가한다. 물론 20문제 나오잖아요, 수능에. 그냥 기본적인 개념 확인 학습만 해도 바로 풀수 있는 문제들도 꽤나 많이 있죠.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야, 너 이거 알아? 네, 압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 알아라는 이 상황을 좀 복잡하게 상황 설정을 해서 질문을 구성을 해요. 결국 문제 답을 찾을 때 필요한 개념은 단순하고 간단한데 이게 지금 나에게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에 조금 더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게 마이크가 자꾸 지금 떨어졌나? 이게 떨어졌네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참으면 되거든요.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전체 내용 체계를 본다면 총 6개의 대단원, 그리고 각 대단원당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총 6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교과서는 두 개의 대단원씩 묶어서 총세 개의 대단원으로 단원 구성을 해둔 교과서도 있습니다. 6개로 해둔 교과서도 있고, 저희들은 내용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도 공부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거 있고요. 여기도 이거 공부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를 딱 이제 제대로 한번 마음먹고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상당히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대기 변화 기상 현상, 온대 저기압, 열대 저기압 뭐 일기도 관련된 자료 해석은요. 공부를 한 내용과 문제 풀때 괴리감이 좀 있어요. 어떻게 공부했을 때? 대충 막 공부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기기 위해선 그 어떤 단원보다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그 자료 해석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조금 강조되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부터, 4단원부터는 조금 이제 지구과학 영역에서 대기과학도 있고 해양과학도 있고 지질과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여러가지 영역으로 또 구분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기과학과 해양과학의 어떤 단원통합적인 성격을 띠는 내용들이 4단원에서 주로 소개가 되고, 기후변화에 관련된 건 기후변화 외적 요인, 천문학과 관련된 지구의 자전, 공전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기후변화의 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일단 공부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는, 물론 문제도 쉽게 내려면 쉽게 내지만 야 이거 좀 괴롭혀볼까 라고 맞먹고 내면 문제 푸는 입장에서 조금은 괴로울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드는 게 쉬운, 그러니까 쉽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 다음 이제 5단원, 6단원은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별의 특성과 진화, 여기는 이 말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처음 공부할 때 왠지 공부할 것도 되게 많아 보여. 근데 한번 공부를 끝내고 이학물고 한 번을 해. 그 다음 두 번째 보잖아요. 오, 이거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세 번째 들어가. 세 번째 들어가. 요 정도네, 요 정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복하면 할수록, 조금 더 내용이 명확하게 중요한 것들이 두드러지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게 딱딱 방향이 잡히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5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 공부할 때 조금 애를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학 물고 버텨야지. 그리고 외계행성계, 최근에 이제 외계행성 탐사와 관련해선, 그래 뭐, 그렇지. 뭐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예전에라고 쉬웠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수준은 사실 우리들이 다 예견했던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의 연습 언제나 항상 꾸준히 했었고 좋습니다. 그 다음 외부나 우주팽창, 이쪽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사실 우주론과 관련된 얘기는 되게 내용이 깊고 심오해요. 하지만 지구과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수준은 그렇게까지 깊진 않아.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단원과 주제들보다도 사실은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있지만, 아, 우리는 얘는 이렇다, 쟤는 저렇다, 요거는 이렇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암기하고 넘어가는 게 조금은 더 좋을 만한 단원이긴 해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굳이 공부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 저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그냥 단호하게 딱 잘라서, 아, 교육과정 범위는 요 정도니까, 그냥 요 정도만 챙겨가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이쪽에는 조금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싶을 땐 여러분들에게 굳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원리적인 이해를 해놓으면 기억이 더 오래 가잖아요. 단순 맹목적인 암기보다는. 그래서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제가 원리적인 걸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리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하는 게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더 복잡함을,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굳이 설명을 제가 끊고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딱 선을 긋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부로 제가 선을 넘거나 굳이 이해를 필요하지도 않은데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설명을 드릴 때, 아, 이거는 굳이 이런 이런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순 있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면 챙겨가시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내용은 필요치 않다. 이런 설명들을 굳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가 필요하고 어디까지가 필요하지 않은지 선이 하여간에 잘 잡힙니다. 아시겠어요? 좋아. 꽤나 공부할 게 많고요.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상 깊진 않아요. 대신 넓게 공부해야 돼. 때로는 깊게 파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기본은 깊이보다는 폭넓은 빈틈 없는 학습이 일단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완벽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텝 0, 입문강이죠. 그리고 스텝 1 and 2를 매직 개념완성 강좌, 그리고 기출분석 강좌에서 구분을 하고요. 스텝 1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스텝 2는 그 개념 중에 조금은 스텝 1을 먼저 하고 나서 공부하는 게 괜찮을 만한 내용. 그리고 문제들도 기본적인 개념으로 다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문제 자체의 난도가 좀 높거나 또는 앞서 얘기했던 스텝 1을 한번 하고 이 내용이 다져진 다음에 공부했으면 좋겠을 만한 개념 원리를 적용하여 푸는 문제들을 또 기출에도 스텝 2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참고로 스텝 3는 우리 유형별 자료 분석, 유자분이라고 하죠. 저 개인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강좌 유형별 자료 분석. 스텝 3. 스텝 2 수준과 어느 정도 조금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파고들거나 조금은 더 생각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을 만한 내용들 유자분에서 들어가고요. 스텝 4 실전 문제. 여름 시즌 즈음에 진행됩니다.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에. 실전 문제는 말 그대로 진짜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지만 단원별 주제들 순서대로 과거 기출 문제까지에 대한 공부를 여기서 했고 그에 대해 응용되는 상황을 여기서 했다면 이제 제대로 된 문제 형태로 과거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그보다 조금 한 걸음 반 걸음 정도 더 나가는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일단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땐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땐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신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땐 스텝 1, 2 정도까지면 일단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께서 원래 문제를 좀 어렵게 내시는 스타일이거나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떤 자료라든가 내용의 깊이가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막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신다. 그렇다면 때로는 이 정도까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맞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만 빠삭하게 진짜 여러분들이 정리한다 하더라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95% 이상 내신 대비는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죠. 수학 중요합니다. 국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물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목도 있잖아. 그치? 그런 많은 과목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냥 지구과학 원만 몰빵해서 쫙 지구과학이 너무 좋고 막 진짜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우리 교수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시다면 뭐 말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과목들을 차근차근 다 섭렵해야 되는 입장에서라면 조금 학습 시간에 안배도 필요하긴 하잖아요. 내신 대비해서는 요 정도를 일단 기본으로 권장드리고 필요하다 싶을 때 조금 더 나가는 걸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대비라면 여러분들의 목표가 3등급, 4등급이라면 모르겠어. 근데 일단 겨울 시즌부터 공부를 빡빡하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빡빡하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제 생각에는 1등급이 뭐야? 만점 목표 아니야? 그치? 만점을 목표로 한다면 과거 기출 사례를 풀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좀더 응용되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강의의 볼륨, 부피가 가장 큰게 바로 요거. 가장 많은 내용들을 가장 열심히 차근차근 단기적으로 떠드는 게 바로 개념 강의.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면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고, 이거 설렁설렁 들은 다음에 이거 문제 절대 안 풀려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안 돼. 안 풀려, 이거. 어? 괴로워, 그냥. 분명히 우리말인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개념과 기출은 같이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개념과 기출 병행하시고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스텝이 남아있고, 수능 대비로는 파이널 스텝에서는 어려운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총정리, 전체 총정리를 여기서 한다. 좋습니다. 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연간 커리큘럼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능 대비는 여러분들 대충 할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대충. 아유 뭐 이 정도면 됐겠거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지 그 누구보다 편안하게 문제 풀고 쉽게 문제를 풀고 웃으면서 시험장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강좌 특집 구성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저 이미지가 여러분들 책 이거 진짜 실제로 껍데기 보면 진짜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네. 전체 65강 장난 아닙니다. 분량이 꽤 많아요. 한강 한강이 진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꾸역꾸역 다 담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6종 교과서, 지구과학원은 총 6종류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요. 기본부터 심화까지. 일단 스텝 1, 2는 잘 들으세요. 역대로 출제된 기출 문제를 푸는 건이 스텝 1, 2로 끝나요. 과거 기출 사례에서 이 모든 게다 해결돼.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또 어떻게 발전되어 펼쳐질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단계에 처절한 연습이 우리에겐 또 필요하긴 합니다. 자, 대표형 분석을 통한 개념 적용 연습까지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수록되어 있긴 해요. 아, 이런 기출 문제가 나오니, 이 기출 문제를 풀때 어떤 개념 원리가 필요하고 어떤 암기요소가 필요한지를 일단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 문제를 풀때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챙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왜이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당위성을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진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필기노트. 세상. 세상 예쁜 필기노트. 2025학년도. 기존 버전에서 이제 필요한 거 조금 더 추가하고 잘 정리정돈해서, 리뉴얼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업로드 일정 말씀드릴게요. 일단 12월 11일에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단원에서 4단원 업로드가 되고요. 매주 목요일 5단원에서 6단원 업로드가 되는데, 잘 들으십시오. 5단원과 6단원 내용은 1단원에서 4단원 내용과 사실은 조금 독립돼 있어요. 연계가 전혀 없냐. 진짜 이만큼도 없냐. 이건 아닌데, 1단원에서 4단원을 공부할 때 5단원, 6단원 내용은 일단 필요치 않고요. 5단원, 6단원 내용을 공부함에 있어서 앞서 1에서 4단원 내용을 배웠던 게 도움되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미미하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입문 강좌에서 다 살펴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완전히 그냥 아예 다른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구과학의 천문학과 관련된 영역이 이쪽에 소속돼 있고 지질과 대기과학 과학과 관련된 게 이쪽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겨울 시즌부터 발 빠르게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 때 완전 빡세게 한번 지구과학원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강의가 업로드 되는 대로 바로 듣고 따라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1, 4단원, 5, 6단원 병렬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일단 첫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요. 그주 토요일부터 그주 목요일부터 미친 듯이 달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024년 3월 학년 평가가 치러지기 전에 전범이 완강 때립니다. 오케이? 3월 전에 2월 달에 완강하는 걸 목표로 일단 달려가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기출문서 강좌도
이거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셔라 말씀드렸었죠. 아, OT는 이때 올라갈 거예요. 뭐 그 전에 올라갈지도 모르고. 근데 본격적인 강의 업로드는 12월 19일. 왜냐면 개념 강좌가 먼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은 다음에 이걸 따라오는 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 주 뒤부터 본격적인 업로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날 적정 분량이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 되는 분량은 그 전주에 1사단원, 5, 6단원이 얼만큼 진도가 나갔는지에 맞춰서 해당 문제풀이가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열심히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기출이든 개념이든 병렬로 차근차근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서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번 주 어디까지 공부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와! 이번 주에 여기까지 올라왔네. 그럼 바로 딱 그만큼. 보통 강의가 업로드 되는 시간대가 오전은 아니고요. 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정도면 업로드가 끝나요. 업로드가 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1사단이 업로드가 된다면 토요일 날 저녁 때 밤에 여러분들이 학습 일정을 세운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 뒤, 아, 그래, 토요일 날 올라오니까 나 일요일 날 듣겠다. 이런 식으로. 5단원, 6단원은 목요일 날 밤에 공부를 하겠다. 또는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니까 금요일. 또는 그 다음날 토요일 날 공부하겠다. 듣고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 들으면서, 차근차근 또 내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으로 학습 지원 또 들어갑니다. 중단원별 추가 문제 첨부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복습 프로그램, 진단 프로그램 나갑니다. 참고로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은 강의가 업로드 되자마자 바로 되진 않고, 강의가 업로드 되면 대단원 하나가 업로드가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복습 프로그램과 진단 프로그램이 대단원에 대한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로도 저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점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Q&A 게시판. 와, 진짜 우리 답변조기님들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Q&A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 올리실 때 막 뭐라고 하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용어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바,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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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틀렸어. 그러니까 해설에서 이야기하는 또는 제가 설명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서 질문을 올려주셔야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는지, 어떤 부분의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잡아서 답변을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마구잡이로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거는 차라리 강의 보는 게 나아. 그치? 여러분들이 글로 어떤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보단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고 이해가 잘 되는 거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올릴 땐 충분한 고민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 정도는 해서 올려야 그에 걸맞게 좀 더 도움되는 답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을 올린 법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강의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아시죠 여러분들, 글을 쓸 땐 여러분들의 품격이 절절 묻어나도록 항상 예의 있게 조교 선생님들 고생하고 있다는 점 잘 헤아려 주시면서 질문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지 지구과 카페. 네, 네이버 카페입니다. 아, 전국에서 지구과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우리 열혈 오지교 신도분들, 여기 뭐 다 들어와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그리고 뭐 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매해 수능이 치러진 날, 그리고 수능 리뷰자료 이런 것들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쭉 보시고, 아, 예전에는 수능이 이렇게 나왔고, 그때 좋은 성과를 낸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막 후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학습 의욕을 또 한번 불태워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학습 지원 아주 그냥 많이 되고 있고요. 당부 말씀. 자, 뭐 잔소리가 아니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만큼은 잘 지키면서 따라오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겠다라는 소위 제안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성 강좌는 과학원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 학습을 하기 위한 강좌.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셔야 돼요. 이거 실제로 질문 게시판에 정말 많은 질문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 정말 많은 질문은 그중에 많은 질문은 강의를 수강하면 다 해결이 돼요. 진짜로 진심 아시겠습니까? 강의를 보세요. 보시면 꽤나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오케이? 책 보고 대충 알겠거니? 아니야. 강의 들으셔야 돼요. 입문부터 차근차근 다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 듣는 거면 끝나? 아니야. 이게 분량이 많아요. 1단원부터 쭉 듣잖아. 한 4단원 정도 들을 때 1단원 뭐 배웠나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뭐 뇌에 주름이 없어. 절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 사람이면 원래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부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까먹고 잊어버렸네. 아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절대 아니고요. 저도 그러고 누구나 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반복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이고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이전까지 모든 과목 공부할 때 한 번에 다 끝냈는데요. 하, 진짜. 웃기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설령 그런 정말 특출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극소수일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했다가, 뒤돌았더니 까먹네? 아, 자꾸 까먹어서 또 보내려니까 귀찮네? 난 진짜 재능이 없...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본인을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 세상은 원래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듣고 기억이 안 나? 또 들으시고 잠깐 이 대륙이동 관련해서 고지작이 어쩌고저쩌고 뭐였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지? 오랜만에 문제 봤더니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어! 해당 주제 다시 보시는 거예요. 강의 들어가 보시면 어떤 주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끔 인덱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딱 인덱스 목록만 봐도 클릭만 하면 바로 해당 부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정돈 잘 해놓거든요. 오케이?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봤지? 두 번째 보죠. 처음 들을 때 안 들렸던 게 또 들리는 게 있어요. 원래 그래. 세 번째 듣잖아? 첫 번째, 두 번째 다 정리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이게 이런 거였나? 또 깨닫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원래 그래, 원래.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테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어서 또 보러 왔어. 그럼 똑같냐? 안 똑같아. 처음 볼 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장면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땐 그 장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큼 복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그 감독님이 원했던 그런 숨겨진 많은 것들이 또 찾아지고 보이게 되는 것처럼. 뭔 소린지 이해 가시겠죠? 들으셔야 되고 한 번에 어지간하면 안 끝나요. 특히 매직 캐니언성 강좌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저 60강이 넘는데 언제 두 번 듣죠? 두 번째 들을 땐 배속 빨리 놓고 들으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좀 어렵다, 취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한 번, 두 번 반복 수강 하시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이거 너무 많은데 어떻게 좀 전 짧게 대충, 안 돼요. 대충하면 안 돼. 대충하면 대충 하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제발 부탁인데 대충해서 뭔가를 날로 먹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더 많은 시간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더 높은 점수를 받겠다. 이게 올바른 생각이지. 쟤네 100시간 공부할 때 나는 한 50시간만 공부해서 점수 더 잘 받아야지. 아유, 그러지 마십시오.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학습 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로드 되는 즉시,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선생님,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봤더니 이미 강의가 절반 이상 또는 완강이 돼 있던데 저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강의를 보시다가 제 옷이 바뀌는 시점에서, 아, 요게 한 번, 아니구나. 일주일 업로드도 옷을, 한 이틀에 걸쳐 촬영할 때 있으니까 옷이 바뀔 수도 있구나. 아,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강의가 업로드가 다 된 다음에 듣는다면, 한 일주일에 세 강에서 여섯 강 정도? 그 정도. 일주일에 세 강 미만으로 듣고 따라오는 건 너무 진도 나간 게 더딜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미니멈 세 강. 맥시멈 여섯 강에서 열 강? 12강? 뭐, 달리는 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제일 좋은 건 강의가 업로드 되면서 같이 따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장 강의 듣고 따라오듯이. 무슨 소린지 이해가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게 여러분들 매주 진도를 빠짐없이 따라오는 그 성취감이란 게 또 있어요. 그거를 진짜 딱 2주 정도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기록을 깨기가 싫어.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성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강의를 딱 올리고 업로드가 되자마자 그 강의를 딱 보고 진도율 100%를 찍고 수강률 100%를 찍고 바로 수강하게 올리는 친구들이 계시더라고. 나 진짜 그분들 때문에 진짜 내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저를 더 채찍질하는 방법은 강의가 올라가자마자 듣고 뭔가의 피드백을 계속 남겨주는 그게 저를 채찍질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번 주는 업로드 분량이 다음 주는 업로드 분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저의 어떤 학습 의욕에 선생님이 좀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좋아요. 오케이? 제가 진짜 날밤 새서라도 이악물고 찍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 의욕이 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최대한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응을 계속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스텝 1, 스텝 2 있잖아요. 일단 스텝 1 먼저 끝내, 스텝 1. 스텝 1 끝내고 1단원의 스텝 1 끝내고 스텝 2 끝내고 2단원 스텝 1 끝내고 2단원 스텝 2 끝내고 이거 좋아. 근데 스텝 2를 딱 들어봤는데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스텝 1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몸에 딱 체화가 된 다음에 스텝 2를 듣는 게 좋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단원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스텝 2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스텝 1이 좀 다져진 다음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범위 스텝 1을 먼저 끝내고 스텝 1을 다시 복습하시면서 스텝 2를 더 들어주셔도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기출분석과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가지 마. 병행합니다. 같이 오는 거야. 같이. 그 다음 기출분석 역시 스텝 1, 2 구분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N수생 여러분들과 내신 대비를 저는 조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볼 땐 정말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공부 되게 띄엄띄엄해요. 나 여기 내신 때 한번 여기는 빡세게 공부했는데 이쪽은 뭐 내가 그때 진짜 열심히 했지.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치러지는 모의고사나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푸는 문제 수준과 고3 수험생 대상으로 제시되는 문제 수준은 완전 달라요. 그건 분명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조금 더 내용을 어렵게 가르치고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신 문제로 출제하셨을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는 깊이가 수험생 대상으로 일단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여러 스텝 3, 스텝 4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깊이가 달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신을 진짜 빡세게 해서 저는 지구과학원 내신 전교 1등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수험생으로 거듭나는, 수험생으로 신분이 바뀌는 이 시점엔 싹다 완전히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금 채워나간다. 이 자세가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 띄엄띄엄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된것 같아. 여기는 뭐이 정도면 됐지. 문제 어느 정도 풀리네. 한두 개 틀리고. 또 이 단원도 뭐이 정도면 됐지. 어느 정도 풀리네. 한두 개 틀리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본인의 빈틈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결국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이거 진짜 힘든 일이야, 그건. 아시겠습니까? 그냥 새롭게 이 겨울 시즌 시작될 때 처음부터 다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입문도, 입문 강좌도, 스텝 제로, 입문 편도 알고 있어도 그냥 내용 점검 차원에서라도 그냥 들으시라니까요.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그리고 사실 거의 강좌를 수강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알기론 패스 수강생들이에요. 패스. 그러니까 새로운 강좌를 또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구매하고 하는 부담될 수 있지만 패스 수강생 분들이라면 그냥 다 들을 수 있잖아. 듣고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고. 아시겠습니까? N수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와, 저 지난해 수능 진짜 빡세게 공부해서 잘 봤는데 수능 보고 나면 다 리셋된다니까. 증발돼, 증발. 그래서 새롭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번 다져서 채우겠다. 얘기했잖아, 앞서. 한번 들을 때, 두번 들을 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N수생 여러분들이 처음 수능 보고 준비할 땐 몰랐는데 재수를 하면서 또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면서 처음부터 강의를 개념편을 쫙 들어봤더니 다르더라. 다 수강 후기는 그런 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질문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사실 겨울 시즌, 봄, 여름, 가을, 수능 직전 시즌 쫙 나뉠 때 사실 수능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공부가 좀더 많이 되어 있고 질문 수준이 높아지는 게 맞긴 해.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해. 하지만 그 정도에 대한 어떤 학습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부 띄엄띄엄해서 뭔가 되어 있긴 한데 말도 안 되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 부족해서 질문 올리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제가 힘을 많이 싣는 게 진짜 고생하는 거거든, 그게. 뒤에 가서 고생하는 거라니까. 처음부터 그냥 에라 모르겠다 미친 척하고 그냥 이렇게 꾸역꾸역 채워놓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을 알고 강의를 듣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듣고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어. 근데 알고 다시 한번 듣는 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공부가 돼요. 오케이? 좋아. 자, 작년 교재로 강의 수강하기엔 불편함이 있다. 이거 매년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인데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오케이? 불편해요. 물론 교과 범위가 달라지진 않아. 교육 과정이 달라지면 완전 새책이 필요하죠. 하지만 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일부 내용 추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좀 추가된 게 있고, 대표형 분석은 아예 그 전반적인 순서라든가 뭐 신규 기출이 또 추가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편함이 있다. 새 강의는 그에 걸맞는 새 교재로 처음부터 깨끗하게 깔끔하게 출발하는 게저 입장에선 조금 더 권하고 싶은 학습 방향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아, 막판에 막 이런 당부 말씀하면서 제가 또,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이렇게 가면 잘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뒤에는 따라하기가 어렵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2025학년도, 2024년에 지구과학원을 공부하는 분들은 겨울 시즌부터 정말 차근차근 잘 밟아 나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개 성과를 편안하게, 무리 없이, 행복하게 잘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특히나 수능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긴 장거리 싸움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괜히 혼자 뜬금없이 급발진하다가 막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 안 좋아요. 오케이? 꾸준히 차근차근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공부를 진행할 거잖아요. 그지? 우리 카페 그리고 수강후기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지구과학을 공부하면서 힐링을 하고 있다. 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학습 의욕을 더 불태우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케이? 진짜 기록 세운다 생각하고 강의가 업로드 되자마자 무조건 그 주안에 업로드된 강의는 다 듣고 따라온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십니다. 입문, 아직 안 들으신 분들, 입문 빨리 완강 때리고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개념 기출 하여튼 열심히죠. 촬영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지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